독특한 소재에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뇌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스릴도 있고 그리고 또 코믹한 부분들도 많아서 진짜 재밌어요. 엄청 엄청 재밌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뇌공조에서 신하루 역할을 맡은 정영아입니다. 넌 마지막으로 한 건 하고 이 세상 떠나고 난 죽이래. 죽이죠. 네, 신하루는 아주 특별한 뇌를 가진 역할이고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젊은 뇌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스타 뇌 과학자고 한국 뇌 과학계에선 내가 내 사람을 내 입으로 하니까 기분 최고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네 돌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왜 또 현실 등신 새끼! 제 많은 인생 막판에 사재기를 줬는데 그걸 못 받아먹네. 통천한 이만한 이상 사고 베스프링하게 마우의 유전자 그렇게 내부고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니 좋아하지 마. 나 안 죽어. 니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저도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서 네, 재밌었습니다. 바리깡 이빨 나가는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와 이놈의 박사 새끼. 네 안녕하세요. 두뇌공조에서 금명세 역할을 맡은 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제 몸빵하는 강력계 아니거든. 볼까는 과학수사계거든. 일단 명세는 형사고요. 예. 이타적인 뇌를 가진 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치지 못하고 이봐 이 새끼야 참 취향도 가지가지 여러 가지 환장한다. 아 나 돌겠는 건 나죠. 이보세요 이거 어쩔 겁니까? 아이씨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금명사라는 역할은 워낙에 좀 뭐랄까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그런 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차마 뭐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두뇌공조에서 설소정 역할을 맡은 곽선영입니다. 아니 왜 팀장님 죄송합니까? 그 인간이 쓰레기죠 쓰레기. 괜찮습니다. 경이로운 수사 체험 소심한 뇌를 갖고 있는 이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신의 성격을 너무 싫어해요.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려는 그런 찰나에 어떤 계기로 성격이 180도 확 변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야 니네 할게. 엄마가 큰 옷을 안 사줘가지고 엄마처럼 잘 보이는 거 없어. 필요 없어. 엄마한테 할 소리야? 바람 핀 건? 또 이혼은 했지만 모란과 명세, 이란의 그 집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소소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그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 사건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지만 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아주 다채롭게 재미있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루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정용화 씨가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예, 얘만 잘하면 됩니다. 예, 잘 되면 얘도 이고 안 되면 얘 탓이고. 농담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열심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촬영 잘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뇌공조가 새해에 여러분들께 복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